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건요 동사 lose입니다. lose 뭔가를 잃어버리다. 뭐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책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사물을 잃어버린다고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 의미가 확장되면 선거나 아니면 경기 등에서 지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승리를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I 아, lose an election. 이런 덩어리 표현이 있구나. 선거에서 지다. 네,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씩 lose on election, lose a game.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또 문장이 복잡해지면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많이 사용되는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뭐 문장이 다채롭게 변해도 착착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덩어리 표현을 문장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경기에서 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두 가지 의미 단위붙였는데요 하고 싶지 않다. 첫 번째 경기에서 지다. 이두 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3초 먼저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don't want to lose a game 이렇게 됩니다. 아, 뭐뭐 하고 싶어. 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I want to, I don't want to 이게 바로 나오시면 돼요. I want to, 하고 싶어. I don't want to. 이게 이제 뭐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진짜 툭 치면 thank you. 이런 수준으로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우리가 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I don't want to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에서 지다라고 하면 lose를 사용해서 lose a game, 게임에서 지다. 요렇게 통째로 기억해 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글자로 된 요런 단어로 만들어진 문장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냥 I don't want to run, lose the game 딱두 가지밖에 없는 걸로 보인다면 외우기도 편하겠죠. 잘 보세요. Thank you. Thank you. I don't want to lose the game. I don't want to lose the game. 요렇게 받아들인다면 더 편하게 될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덩어리로 막 이게 접해지면 이해도 빠르고요 말하기도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에 경기에서 진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경험을 묻는 거죠 옛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있냐고 물면 현재 완료형의 요 형태가 딱 떠오르면 돼요 3초 먼저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Have you lost the game before? 이렇게 됩니다. 자, Have you라고 하면 뭐뭐 해본 적이 있어라고 경험을 묻는 건데요. 뭐 현재완료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경험을 묻는다. 해본 적 있어? 먹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전부 다 Have you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동사의 PP 형태인데요. 이 Lose, Lost, Lost. 요, pp 3단 변화형 이런 어, 게 있구나 라고 일단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lost이기 때문에 have you lost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덩어리별로 보면요 일단 경험 묻고 있죠 have you have you 그 다음 여기서 게임에서 어, 경기에서 지다 라고 했으니까 lost a game lose가 형태가 살짝 바뀐 겁니다. 좀 헷갈리시면 이거는 그냥 형태 일단 편하게 가셔도 괜찮은데 조금 내가 문장을 만들 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ose랑 lost 요 시제는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Have you lost the game? Have you lost the game? 자 그다음에 이 붙이지 않아도 괜찮지만 전에라는 느낌을 꼭 붙이고 싶다면 before를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Have you lost the game before? 이렇게 덩어리가 세 개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Have you lost a game before? 경험을 물어보고 있고, 경기에서 지는 거고, 전례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어순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구나 라고 계속해서 많은 문장을 통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ave you lost a game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녀가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이다. 가슴 아픈 문장인데요. 뭐, 어, 항상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구나. 상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This is why she lost an ele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왜 그런지 알겠다라고 하면, This is why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이것은 왜 그런 거다. 뭐, 뭐 때문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죠. This is why. This is why.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주세요. This is why. 자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당 순서대로 쭉 가시면 돼요. She lost an election. 그녀는 선거에서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lose의 과거 형태는 lost를 사용했는데요. 이 과거에 졌겠죠? 그래서 이 졌던 이유라고 하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lose라고 하면 늘 항상 지는 거고요. 과거 한순간에 딱 졌으면 이거는 lost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This is why she lost an election. 아, 그게 그녀가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야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is is why she lost an election. 만약 어, 이거 좀 문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this is why는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면 요거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This is why you can speak English. 아 그래서 네가 영어로 말할 수가 있구나, 영어를 말하는구나. 네가 미니멀 영화를 봐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알수 있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영어를 할수 없는데 미니멀 영어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한다면 나중에 여행 가셔서 막 말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음껏 바꿔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한번또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현재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have a pp 형태인데 한 적이 없으니까 부정의 느낌을 넣어 줄 겁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 드린다면 I've never lost a game 이렇게 됩니다 I've never 여기까지 함께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never는 강한 부정이죠 그냥 I haven't나 I have not보다 I've 이건 have의 줄임말이에요. 이 현재 완료의 느낌을 담당하고 있죠. I've never. 이러면 나는 절대 뭐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lost a game. 여기도 pp 형때니까 모양을 바꿔줬죠 그래서 이 모양 바꾸는 게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단 그대로 써 주셔도 괜찮아요 조금 실수하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문장을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에 목표를 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런 형태가 다시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또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I've never lost a game. 절대 본 적이 없어 게임에 지는 걸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ve never lost a game I've never lost a game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는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오 굉장히 네 맨날 이기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 적이 없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경험을 묻는 겁니다 단순 과거 시제는 예전 일만 얘기하는데요 현재 완료는 이렇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리면, he has never lost an election. 여기서도, he has never.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I는 have가 등장했다면, he는 has로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뭐, 그 남자나 그 여자나 그것 같은 3인칭 단수들은요, have가 아니고, has를 쓴다는 거, 요거 자동 동기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He has never. 그는 절대 뭐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은 게임이 아니고 Lost an election. 선거에서 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 has never lost an election.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기에서 졌나요? 자 이번에는 뭐 저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죠? 과거에 졌나요? 이번에는 단순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지는데 그냥 지는 게 아니고 내기에서 진다라고 하고 있죠. 이 표현 또 알려드릴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리면 did you lose a bet? 혹시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배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도박장이나 이렇게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도박, 도박이라고는 그렇고요. 뭐 이렇게 갬블링 같은 거할때 배팅한다고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bet라고 얘기합니다. bet. 그래서 did you lose a bet? 이런 내기 같은 거에서 졌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도박도 되지만 내기라는 표현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경험을 물어보고 싶다. 해본 적 있어? have you. 혹은 과거 한순간에 무엇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did you. did you lose a bet? 혹은 have you lost a bet?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가시면서 계속 느낌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 heavy라는 건 우리말에는 이게 사실은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이번에는 헷갈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열 번째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강의에서도 계속 이런 개념들이 등장할 거니까 조금 지루하시거나 너무 어려우시면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또 복습이 되니까 계속해서 꾸준히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기에서 네 졌나요? 다시 해볼까요? Did you lose a bet?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친구와 내기에서 네 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친구와 함께한 내기에서 네 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3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 I lost a bet with my friend.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엔 did you가 아니고 과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I lost. lose의 과거형인 I lost를 썼고요. I lost the b e t 내기에서 졌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lost the b e t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면, with my friend. 친구와 함께한 그런 얘기에서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lost the b e t with my friend. with를 사용해서 친구와 함께 있는 이런 동반의 느낌을 줄수 있겠죠. 함께한 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 느낌이 뭔가 잃어버리다 이거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뭐 게임에서 지거나 내기에서 졌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그냥 lose가 아니고 lose game 이렇게 덩어리로 함께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더 복습해 볼게요 두 번씩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에서 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lose the game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해 볼까요? I don't want to lose a game. 전에 경기에서 진적 있나요? Have you lost a game before? Have you lost the game before? 이것이 그녀가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야. This is why she lost an election. This is why she lost an election. 저는 한 번도 경기에서 진 적이 없어요. I've never lost a game. I've never lost a game. 그는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He has never lost an election. He has never lost an election. 여기에서 네 졌어요? Did you lose a b a t Did you? lose a bet 친구와 내게 네 졌습니다. I lost a bet with my friend. I lost a bet with my friend.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습하고 많이 따라한 이후에는 네, 이렇게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드시면 좋은데요. 제가 준비한 건 선거에서 지고 싶지 않아요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걸이렇게 섞어 주시면 또 새로운 문장 만들 수 있으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배웠던 거 혹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렇게 계속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정답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네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한번 얘기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거예요. 꼭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I'm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회화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